아름다운 나만의 정원 가꾸기가 뜨고 있습니다. 반려식물에 진심인 사람들. 섬세한 손길로 식물을 기르는 식집사들을 만나 반려식물의 매력을 만끽해 봅니다. 춘천시 효자동의 한 화원. 원예 관련 수업도 진행하는 이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열심히 가드닝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조경학과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제법 전문적인 내용. 그런데 수강생들이 다들 나이가 지긋해 보이네요. 여기선 무슨 교육을 진행 중인 걸까요? 저희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춘천 지혜숲에서 시니어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반려식물 큐레이터 과정을 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50세 이후에 신중년분들이랑 시니어분들의 이제 노후 준비를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 영역으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그 4대 영역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제 교육 과정을 좀 개설을 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좀 참여를 하시고 노후 준비를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 수업 후에는 곧바로 실습에 돌입합니다. 이미 10회 넘게 수업을 들어온 만큼 장비와 재료를 알아서 척척 챙기는 수강생들. 식물 뭐 그까이 거 흙이랑 물만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요즘 반려식물은 거의 아트라고요. 자, 밑에 물이 고여도 살균 작용을 할 수 있는 맥반석을 붓도록 할게요. 가운데에다 먼저 부어보세요. 가운데 부으시고 화분에 토양을 까는 작업도 다 원리와 순서가 있는 법.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생육 환경을 고려하면서 한편으론 유리 너머로 보일 외견까지 꼼꼼히 신경 씁니다. 예쁜 화분에 입주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다육식물. 이 식물은 다육식물은 주무시는 침실에서 공기 정화를 밤에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캠식물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내가 어떤 거를 먼저 선택하든 상관은 없으십니다. 아, 이거는 반려식물 큐레이터라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현대인이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 여러 가지 일상의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을 식물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생활 공간에서 식물을 관리하고 기르면서 그런 일상의 우울함을 탈피하고자 하는 반려식물 큐레이터 과정입니다. 이것은 중장년층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창업이나 다른 또 취업에도 많이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는데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어떤 부분이 재밌어요? 뭐 이렇게 우리 나이에 이렇게 아기자기한 거 사실 하기 쉽지 않은데 이거 아주 좋은 경험이에요. 재밌고. 저희 와이프가 이런 꽃 화초류를 너무 많이 사는데 너무 또 자주 죽여서 제가 한번 배워볼까 하고 왔었거든요. 아, 죽일 바엔 내가 살려보겠다. 아, 예. 가져가셔서 식물로 인테리어 하는 걸 일명 플랜테리어라고 하죠. 우리 집 침실을 예쁘게 장식해줄 소중한 반려식물이니 형형색색 색깔 모래로 저마다 개성을 살려 곱게 꾸며봅니다. 요즘은 식물 기르려면 미적 감각도 필수겠어요. 물론 꾸미기에만 너무 몰두해 식물이 파묻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성 수강생들은 곧잘 하시는 것 같고 혹시 남성 수강생들에겐 어렵진 않을까요? 어렵죠. 아무래도 안 하던 거니까 그것도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만 또 그 나름대로 재밌고 집중을 할 수가 있고 방치되어 있는 화초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저를 좀 이렇게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막 무근잎 같은 걸 뜯어주면서 혹시나 벌레가 껴있으면 이제 얘기해요. 이건 좀 약을 좀 쳐줘야 된다. 이건 관리 좀 물 좀 더 줘야 된다.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벌써 직업병인가요? 아무래도 배우니까 배운 것만큼 활용하고 싶고 관심이 가는 거죠. 조금 올려야 돼. 지금 너무 꼴깍했다고. 이렇게 조금. 그래. 조금 올려. 살아있는 생명을 키운다는 책임감과 보람.
예쁜 화분에서 식물이 생기 넘치게 잘 자란다면 그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겠죠? 무생물 장식품을 만드는 것과 달리 꾸준히 식물과 교감할 수 있다는 점, 그게 바로 반려식물만의 매력입니다. 너무 재밌어 하셔서 저 스스로도 아주 너무너무 즐겁고 보람이 있어요. 너무 즐거워하시고 결석이 우리 결석이 없습니다. 너무 잘 재밌게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이런 그 흙을 다루고 오감을 우리가 이렇게 발달하는 이런 과정을 너무 순응하시면서 신체적으로 너무 부담 없이 잘 받아들이시면서 재밌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 가르쳐서. 아, 네, 제가 잘 가르칩니다. 실내용 화분뿐만 아니라 야외 정원을 가꾸는 노하우도 실습합니다. 자고로 정원이란 사람의 손길이 닿는 만큼 빛을 발하는 법. 텃밭 농사는 익숙해도 정원 가꾸기는 낯선 수강생들. 그래도 하다 보니 제법 모양새가 나옵니다. 내 인생 최초의 토피어리 완성! 네. 아버님, 전정관에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요? 네. 거의 없었어요. 여기 와서 기억이 안 나. 여기 처음.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직접. 재밌어요. 얘네들 머리를 깎아준다 이런 생각이. 그죠? 이쁘죠? 네, 저희 공간이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조금 확대시켰어요, 제가. 원래는 실내 식물 위주로가 반려식물 큐레이터 과정인데요. 실내와 실외의 전이 공간이 있잖아요. 옥상이라든가 또 집 앞에 화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까지 집에서 전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집에 있는 나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확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잘 자른 거 맞죠? 아주 훌륭히 잘 잘랐습니다. 마음이 쪼밋쪼밋합니다. 이번엔 춘천시 신동면에 위치한 한 닭갈비 식당으로 가봤습니다. 분명히 식당인데 내부는 식물원이 연상될 정도로 파릇파릇 그 자체. 요즘 식집사들 사이에서 크게 사랑받는 희귀한 관엽식물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식물을 좋아하는 손님들 사이에선 이미 핫플레이스로 소문이 자자하다는데요. 너무 공기 좋은 데서 먹는 이런 기분 너무 좋고요. 제가 이제 여기를 알게 된 게 블로그에서 식물이 너무 이쁜 카페가 있더래서 찾아왔는데 식물도 너무 이쁜 거예요. 특이 식물도 많은 데다가 다 볼 수 없는 식물을 키우세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세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여기 키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엄청 힘든데 사장님 온체 진짜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운영하는 게 진짜 아마 다 다른 분들이 하셨으면 다 죽었을걸요. 식물들도 각 식물에 맞춰 물 주기부터 일조량 조절, 온도와 습도 조절까지 부부의 하루 일과는 식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말 그대로 식집사의 삶. 뭐가 그렇게 매력적인 걸까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거나 식물을 키우는 거나 왜냐면 얘네들 관리를 안 해주면 금방 시들고 그럼 또 잘해주면 또 강아지처럼 이렇게 미소를 띄우듯이 많이 크고 예쁘게 자라나 그러거든요. 근데 다만 조금 다르다 그러면 욕심이 많으면 너무 힘들어요. 강아지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식물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식물.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둘 중 누구 손이 더 많이 갈까요? 90%는 우리 와이프 손을 네. 타고요. 저는 옆에서 보조 정도 합니다. 가끔 식태기가 그래서 좀 오기도 합니다. 생육 환경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까다로운 식물들. 식당 건물 안에서 키우는 게 어렵진 않을까요? 아까 와이프 말처럼 통풍이나 일조량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면 창도 많고 그다음에 곳곳에 이렇게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갖춰놨거든요. 이게 위에도 이렇게 빠지는 것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해서 짓긴 했습니다. 근데 돈이랑은 좀 상관없긴 한데 아무튼 생각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애증의 관계? 너무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또 그걸로 많은 걸 얻으니까 보람도 있고요.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희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식태기가 왔다가도 자꾸 다시 잡게 되는 존재라고 할까요? 네, 놓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네.
반려식물이라는 이름처럼 사랑과 정성으로 기르는 또 하나의 가족. 그리고 식물이 생기를 머금을수록 내 삶의 활력도 함께 피어나는 기쁨. 힐링이 필요한 현대사회, 여러분도 특별한 가족을 집에 들여보세요.